영화배우 추자현 씨가 데뷔한 지 10년 만에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거머쥐었습니다. 추자현 씨는 황정민, 유승범 씨와 함께 열연한 영화 사생결단으로 제43회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되는데요. 이 영화에서 추자현 씨는 마약에 중독된 여성의 연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. 추자현 씨가 연기한 지영 역은 젊은 여배우라면은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였는데요. 추자현 씨는 마약 중독자의 또 전라 노출 장면까지 소화하며 배우로서 또 다른 면모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. 추자현 씨, 그래도 이 대종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니 참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데뷔 10년 차의 신인상,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추자현이라는 배우의 새로운 면을 재발견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. 신인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, 또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좋은 배우로 성장하길 바랍니다.